안녕하세요. 회상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한 학부모님이 5학년 학생을 데리고 상담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제가 이걸 해석을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이렇게 내밀어 봤습니다. 우리 아이 해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합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이러한 것을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제가 누누이 말하잖아요.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학원에서 아이야, 주로 네 학원에서 뭐 공부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문법 공부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부모님에게 어머니, 이러한 우리 아이가 문법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해석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문법 공부는 정답을 찾기 위한 공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문장의 오형식이나 문장의 구조 성분이나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야지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반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1형식, 2형식, 2형식, 3형식, 5형식 문장의 형식을 알아야 해석을 잘할 수 있다니까 제가 형식을 한번 다 적어 놔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문장의 구조, 성분까지 여러분 다 적어 봤어요. 보통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리, 뭐요? 문법을 알아야지 해석을 잘한다. 즉, 문장의 형식을 알아야 해석을 잘한다. 두 번째, 문장의 구조 성분을 알아야지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을 수 있어야지만 해석을 잘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다니까요. 그럼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문장의 구조 성분이나 그 다음에 형식 다 적어놨잖아요. 이 형식 해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여러분의 논리라면 문장의 구조 성분이나 형식을 알아야지 해석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 누구든지 해석을 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석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할 겁니다. 왜? 문법, 즉 형식이나 문장의 구조 성분을 안다고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요? 해석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랑 함께 공부하는 모든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은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관계대명사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해석을 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비동사가 있는데 이 비동사 뒤에 이렇게 전명구가 나오면 이때 이 비동사는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to 부정사로 시작하면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이야.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to be로 시작하면 해석하는 방법은 뭐뭐시 되는 것은 라고 해석을 한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런 걸 가르쳐야지만 여러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다니까.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야. 그러니까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try 다음에 ing는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이런 뜻이야. 그들은 시험 삼아 먹어봐서 그 음식을. 명사 뒤에 나오는 전명구는 어디 어디에 있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음식을 테이블 위에 있는 이러한 여러분 해석 방법을 가르쳐야지만 아이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백날 나오는 이때 나오는 이 전명구가 이때 나오는 전명구가 형용사구야 부사구야 이런 걸 가르쳐 봐야 아이들이 해석을 못합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문장의 오형식이나 문장의 형식을 찾아서 한번 유튜브 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해석을 얼마나 해주는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문법 공부는 여러분 해석을 잘하기 위하여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법의 정답을 찾기 위한 여러분 공부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수업을 듣고도 보통의 학생들 말고 전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은 해석을 아주 잘해요. 왜? 해석이 쉽거든. 그런데 보통의 학생들은 해석을 못하잖아. 왜? 선생님들이 해석을 안 가르쳐주거든. 그런데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 여러분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거 해서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은 병원에 있는 보았다. 이게 지각동사야.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이 나왔잖아. 그럼 뭐 써야 돼? 이렇게 투부정사 쓰면 안 돼. 투부정사 쓰면 안 된다고. 뭐가 나와야 돼? 반드시 이렇게 동사의 원형이 나온다. 알겠죠? 이게 중요해. 동사의 원형이. 그리고 해석합니다. 그 의사는 병원에 있는 보았다.
그가 담배 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넘어가요. 해석 한 번, 두 번. 그러면 해석하는 방법을 내가 금방 해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석 한번 해봐.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요, 여러분.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 목적보어. 목적어, 목적. 문장의 구조가 똑같아. 그러면 이것을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 문장도 여러분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즉, 보통의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보통의 학생들은 해석을 못 합니다. 왜? 해석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 선생님이 해석을 해줬잖아요. 금방 저처럼. 해석해 보시라고요.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 목적어, 목적보, 이런 거, 일형식, 이형식 찾아봐야 해석 는다, 안 는다?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제 말을 여러분 머리에 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요. 이게 나쁜지 틀린 건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시비 능력은 있잖아요. 다 성인이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목적어, 목적 보호를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법은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수업 방법이라는 거. 해석을 잘하려면 해석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로 해석을 공부해야지만 여러분 문법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문법 책도 못 읽으면서 문법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국어 책도 못 읽는데 국어 문법을 공부해? 말이 될까요?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